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GS 칼텍스에 합류하게 된 미들 브로커 최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민지 동기여가지고 알고 지냈고, 김민지 이제 학교 고등학교 때 후배여서 알고 지냈. 새로운 팀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, 이제 여기 GS 칼텍스 팀도 이제 선수단 변화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팀도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저한테로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많이 기대되고 좀 설레는 것 같아요. 기사 뜨기 한 1시간? 30분? 전에 이제 저희 팀 감독님한테 먼저 전화 오고, 아니지, 돌아오는 김유미 감독님한테 먼저 전화가 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영택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다. 처음엔 채원이한테 먼저 들었어요. 채원이한테 먼저 전화 와서, 언니 소식 들었어요? 이렇게 했는데, 무슨 소식? 나 아직 들은 거 없는데, 지금 언니랑 저랑 뭐 GS 가게 됐대요. 이래가지고, 이렇게 먼저 듣고 나서 이제 감독님들한테 전화로 받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조금 이제 너무 새로운 환경이고, 엄청 친한 선수들도 없어서 걱정이 됐었는데, 그래도 채원이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던. 수비가 되게 좋고 파워풀한 공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상. 공격적인 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공격 면에서 다양하게 많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,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코트에서 자신감 많이 찾고 팀워크 잘 맞춰가지고 밝게 경기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GS 칼텍스에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될 테니까 제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